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와, 우와. 자, 아, 여기는 가능하구나. 아, 근데. 네, 아니, 잠깐만. 와, 여기서 하는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아, 네. 여기는 여기밖에 진짜 못 있는 거네요? 네. 이 길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 대한민국 사람 진짜 모를 거야. 여기 아니. 이렇게. 소기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지? 아, 저는 18년 차 속기사이고요. 저는 20년. 어머, 20년 차. 20년이나. 네, 네. 네. 속기사님은 그럼 여기 모니터는 어디 있는 건가요? 그 모니터가 없네. 네. 저희는 그 이런 램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속기 기계에 이 메모리 카드를 넣고 거기서 저장하게가 되거든요. 사무실에 가서 법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녹음 대조하면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축소판으로 예결 회의장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협소하니까 그쪽으로 네. 옮겨서.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결 회의장. 확실히 속기사님이 저런지 방송도 그냥 속기사처럼 딱딱 하시네요. 조심히 잘 하시네요. 가시죠. 아니 근데 아우 궁금하네. 어떤 욕들 하셨는지 좀 궁금하다. 그래 그래요. 같이 가셔요. 네. 아니 속기사님들이 뭔가 성격들이 이게 약간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잘하시고 아, 걸음도 되게 빠르시고 아까 정리도 딱딱 하시고. 아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달라. 이름도 달라. 아 좀 작. 아. 아, 여긴 들어와도 돼. 여기 아는 분들 있네 보여. 이수진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다 여기 이런 데 있으신 분들. 아, 또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우리 의원님하고 친해. 같이 저녁 먹어. 자, 보좌관 앉아. 네. 여기 의원님 앉죠. 보좌관. 좋아요, 오케이. 자. 보좌관, 가방 좀 부탁할게. 내주십시다. 아. 그러면은 속기사 하시는 분들은 일반 컴퓨터 타자는 어때요? 비슷해요. 아, 그것도 빠르게 써요? 아니요. 일반 사람들이랑 비슷하다고. 아, 비슷하다고요? 근데 출발점은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직업 선택 때문에 하신 분도 있지만 일반 자판을 내가 좀 잘 친다 해서 시작한 분들도 꽤 있는 거죠. 아. 그 일반 키보드는 타수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모음을 하나하나 타수씩 써야 되는데 저희는 자수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초성, 중성, 종성을 한꺼번에 눌러서 한 번에 치기 때문에 기본 일반 키보드보다는 빠르게 발언자의 말을 받아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